3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갈게요. 요게 비교구문을 들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사실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A가 있고요. is라고 쓸게요. 여기는 no more be라고 쓰고요. then C is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건 사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해설을 원리에 맞게 제가 구문 inside out 파트 2에 43강쯤이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사실 아니다. 맞나? 45강쯤이에요. 44강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A는 B가 아니다예요. C가 D가 아닌 것처럼. 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되십니까? 요 컨셉이랑, 요 컨셉이 똑같은 컨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요거를 다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A is B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no more than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요. 똑같은 거야. 왜냐면, 그냥 요거. 이렇게 no more과 B의 위치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no라는 게 말이죠? 뭐 플러스 뭡니까? 아, 그래요. not 플러스 any의 느낌이거든요.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not에 갔다가 여기다가 둘게요. not be. 됐어?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아, 그리고 not이 갔으니까 더 이상 no가 아니라 n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is not b. 여기 not a. any more than 뒤에 이하를 그냥 b라고 쓴 거야.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아니라 b가 뭐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사실 이거 해설강의니까 결론을 그냥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비교급에서 다 배웠던 거냐 아니면 배울 거니까.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서 문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직역하더라도요. A가 아니다라고 돼요. 그 다음에 any more than을 보는 순간 앞에 not이 있으니까 그냥 뭐뭐처럼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그래요. 가볼까? A lecture 강연자가 되겠죠. Inform 어디 앞에 있는 거냐면 large audience 큰 대중 앞에 서 있는 강연자가 cannot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 할 수 없냐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Eye contact 가질 수가 없대. 무슨 말이야? Eye contact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누구와? 학생들 in the front row and the back.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앞열에 있는 애들과 뒤에 있는 친구들 동시에 아이 컨택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눈맞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호라 앞에 not이 있었는데 여기서 any more than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 할 수 없다 뒤에 것처럼 뒤에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이야. Car driver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simultaneously 동시에 뭐 할 수 있다야 없다야 없는 것처럼이죠.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어디에 스피로미터 하면 속도계 아니겠습니까? 속도계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앞에 있는 속도계에 집중하면서 또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Car 자동차에 집중하는 거죠. Some hundred yards ahead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자동차에 동시에 즉시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것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뭐뭐 할 수 없다 뒤에 거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상 이 비유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좋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문제고 하나씩 가볼게. 늘 내가 강조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좀 해석을 해가면서 문장의 구조는 최소한 파악하면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태로 가볼 거예요. 일단 others는 부정대명사인데 해설 있다 하도록 하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constantly, 계속적으로 assail, 공격받습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assail은 알아야 돼. 사실상 무한한 양의 정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재적 경험의 전체성으로부터 말을 어렵다.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런 전체성 으로부터 우리는 몇몇 파트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거절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others가 뭐예요? 해석해보세요. 다른 것들, 이런 말, 다른 것들. 근데 문법화를 조금 시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해
지지 않은 다른 것들이야. 이해되십니까?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착하기도 하고 뭐 좀 나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야. 그 다른 사람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십 가지의 뭐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몇몇 부분들은 수용하고요. 또 그것의 또 다른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 뜻이야. 근데 만약에 더가 붙은 others, the others라고 하죠. 이걸 쓰려면 얘는 정해진, 더는 정해진 나머지 것들이야. 다섯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죠. 이건 전부 다 the others입니다. 됐습니까? 몇 개인지 몰라. 그 중에 세 개가 나오고 그 중에 다섯 개가 또 나오면 그냥 others예요.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정해져 있는 것에서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 더를 붙여야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others는 그냥 다른 것들,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들, 더를 붙이는 순간 개수가 정해져 있는 나머지 것들. 됐습니까? another는 그냥 여러분들 하나의 다른 거, on, 하나의 다른 거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하나,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what인데 what은 볼 게 없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what은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그죠?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플러스 뒷문장이 불완전한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in,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자리야? 명사 자리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볼까?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뭐 하는지 불완전한지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성분이 주어가 아니라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 괜찮네요. 답은 2번도 괜찮고요. 3번 가겠습니다. 문장을 좀 읽어보니까 아까 그 문장이에요. 강연자가 뭐 할 수 없다. 동시에 아이 컨택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학생들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anymore than any가 왜 나왔나 싶었는데 아하 not anymore than 구조였구나. 뭔지 몰랐지만 지금 구문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그 문장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20살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아? I am 20 years old 라고 하죠. 20 year old가 아니라 20 years old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두 개 이상의 숫자나 단위를 말할 때는요 뒤에 있는 단위의 S가 붙어야 돼요. 됐습니까? 3 years old니까 여기 보세요. Some hundred야. 몇백 야드 앞에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S 붙어야죠. 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능형은 아니에요. 약간 내신 B라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앞에 3번이 어려웠으니까 답을 고르기 조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쉽게 다가가면 쉬운 문제였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냐? 이렇게 길어. 이거 길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결정은요. Have to be made.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heckler면은 뭐 방해꾼 정도라고 할까요? 그 lecture theater, 강연장의 뒤쪽에 앉아있는 그 heckler가 강요할 수 있어요. 변화를. 또 한 경우에 대해서 그 포커스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just as는 뭐뭐처럼인데 여러분들 문장 나오다가 이렇게 as가 나와서 처럼이라고 쓸 때 도치를 시켜가지고 조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뒤에 동사 이하를 생략해버리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잠깐만 sudden appearance 갑작스런 출현이야. break right on the distance car in the other 반대편에서 오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자동차에서의 break right의 갑작스런 출현이 앞에 보고 가다가 갑자기 펑 뭐가 나와 뭐야 라는 게 집중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just as the sudden appearance of break right on the distance car in the other would force a change of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 다 쓰기 싫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우드만 앞으로 보내가지고 도치를 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앞에가 조동사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의미상 조동사를 똑같이 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다. 공부하시면서 문법적인 개념으로 다가간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물론 2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갔지만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문장이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거다란 말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인가요? 가볼게요. 앞에 부정어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했죠, 이거는요. 무슨 뜻이야? 노얼 뒤에 있는 것도 역시나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pretend 하면은요. 뭐뭐 하는 척, 뭐뭐 인 척하다. sensationalism, sense라는 게 감각 아니겠습니까? 뭔가 감각을 자극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까? 선정? 선정적인 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탁 끌 수 있는 그런 거, 선정주의라고 할까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흥미의 동기, 이런 것들을 sensationalism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가볼게요. most, medieval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스펠링 헷갈립니다. 이 중세의 이런 말이야. 이야기꾼들, 그 다음에 사파가들은요, were not, 뭐가 아니었냐면, dualist, 동물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뭐도 아니냐면, nor라는 부정어 나오니까 뒤에 도치되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be, 그런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물학자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물학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런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한 게 either A or B니까 A 아니면 B가 되겠죠. A or B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독자를 즐겁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provide A with B. 이제 성황연이 얘기를 안 할게, 이제. provide 이런 것들. 그들에게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래요. 됐습니까? 그들은 누구야? 이 친구들이죠. 그런 다음에 선정적인 것들, 선정주의가 served, 제공했습니다. 이 양쪽의 목표를 모두, 양쪽의 목표가 뭡니까? 독자들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교훈까지 주는 것. 이것들을 매우 잘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선정적인 걸 주면은 뭔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늘 그렇듯 뭐부터 확인한 상태에서 연결사를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딨냐? 많아. 오, 일단은 대박. 빈칸에 연결사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쭉 이어진다. 그 다음에 아, 여기도 however가 있군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강조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있나? 봐봐. 있어 없어? 없어요. 가겠습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방금 읽었던 문장이에요. 대부분의 중세 이야기꾼들, 이 사람들은요, 동물학자가 아니었대요. 그들이 목표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독자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면 뭔가 교훈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선정주의가 이런 목적을 잘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즐겁게 하려면 눈에 띄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sensationalism 같은 게 되게 좋았다, 이런 거죠. entertainers, 연예인들 정도로 할까요? 알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 뭐야, 길어. 편집자나, 뭐 지나갈래, 싫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amazed 하는 거 좋아한대요. 이렇게 이제 두렵고 놀라워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놀라운 거, 무서워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중세 엔터테이너들은요,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독자, 잠깐만요. 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독자, 중세의 독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구나. 타겟팅은 끝났습니다. 타겟팅은 이렇게 해서 중세 독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끝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단서를 찾으시면 되겠죠. 위에서는 독자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찾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아, 그럼 독자는 즐거움을 받는 대상 정도로만 묘사가 되어 있고 다른 뜻이 없으니까. 알겠죠? 하겠습니다. Writers, 글쓴이들은요, 과장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성을요, 제기되는 건데 친숙한 동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위험성을 과장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정말로 사나운 것들, 뭐 같은 거냐면 곰이나 늑대들도 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게 나오죠. 곰이나 늑대가 친숙하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과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과장해서 뭐 하면 다 알 텐데. 그러나 불을 막 뿜는 드래곤은요, 매우 다른 어떤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동자도요, 그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한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이게 답을 쓰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의 단서를 가지고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을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뚜렷한 이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인과관계니까 무조건 이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독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이 작가한테 이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특성이 있죠? 이것들은 이 화자가, 글쓴이들이 과장할 수 없어. 왜? 친숙한 동물들은 다 아니까. 그런데 뭐 같은 거? 뭐 같은 거? 주말 것? 이런 거 같은 것들은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겠다? 과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보지 않은, 만나지 않았던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다 정도로만 빈칸을 예상해두요. 잘 하신 거 됐습니까? 뭔가 여기다가 딱 머리 쓰겠다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답을 쓰면 되겠다. 보기를 보면서 소고해보자. 가보겠습니다. 1번. 아, 너무 선 넘지 않냐 이거 솔직히? 일루시데이팅이래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거의 무슨 편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가를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설명하는 인지적 성취 있었어. 무슨 소리야? 진단받습니다. Diagnosed with learning disability. 그러니까 뭐 학습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더 나은 접근권을 가진대요. 뭐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언어? 뭔 소리야? 이해하는 그들의 자신만의 믿음 구조를 선택한다? 뭔 소리야? 아, 선 넘었어. Veracity가 뭐야, 여러분들? 너무하다, 그치? Fact, 진실성. 진실성.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방식이 없습니다. 그쵸. 용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진실성을 알 수가 없죠. 야, 용은 크기가 막 한 40m에다가 장난 아니야.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 그렇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5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그 보기에 있는 어휘들이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답을 찍는 데는 다른 보기들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게 찍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8, 39를 풀 텐데 한 정말 조금 더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한 200번 말한 것 같아요. 단서를 좀 보자.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거의 80%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문과 제시문의 소재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서를 활용하시면 돼요. 요 시퀀스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1회부터 했으면 가볼까요? Medicine이라는 게 여러분들 의학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Medicine. 두 번째. Only after라는 게 이제 after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으니까 명사가 뒤에 붙기도 하고요. 뒤에 주어동사가 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뭐한 후에야 비로소 이런 느낌이야. 뭐랑 비슷하게요? 그렇죠. 나던필과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꼬르 나던필과 같은 컨셉의 어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until도 접, 전 둘 다 되니까 뒤에 명사도 올 수 있고 주어 동사도 올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medicine. 요것은 의학이 되겠죠? 의학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존경받는, 아, profession. 아, 이거 중요하죠. 요거 안 썼구나. 프로페션이면 뭘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직업이에요. 쌤 근데 너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페셔널하다 뭘까요? 품사가 일단은 명사일 때는 전문가예요. 형용사일 때는 전문적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형용사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알겠어. 근데 명사일 때 전문가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체크하시고. 아무튼 의학이요. 존중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뭐한 후에야 비로소 발견인데 문제 아닐까요? 얘가 지금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풀어보세요.
동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Made in, 발견이 만들어졌겠죠. 어디에서? 다른 분야에서 뭐와 같은 피지올로지, 생리학,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미생물학, 그 다음에 건강진료와 같은 다른 분야들에서 만들어진 발견들이 근거를 둔 후에야 그것에,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medicine 되겠죠? 아, 얘는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구나. 과학적으로 근거를 둔 후에야 비로소 직업, 존중받는 직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 좋습니다. 갈게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심지어 발전들인데 관련이 없는 분야의 발전들도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시문보다는 지문 속에 단절, 그 다음에 소재. 갈게요. 아, 볼게요. 약 200년 전까지 physicians, 의사들이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철렌테스라면은요, 사기꾼들과 구분이 어려웠다라고 해요. 의학이라는 게 존중받는 직업이 되었는데요, 오직 발견들, 이러이러한 발견들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둔 후에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단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분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인정을 받은 거니까 나쁘지 않죠. 도구들의 발전인데 뭐와 같은 거냐면 뭐 현미경이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아니면 스테토스코프, 뭐 청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의 발전이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의학을 조금 더 엄격한 관행으로 만드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1번 뒤에부터는 과학으로 인정받는 의학이니까 나쁘진 않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도구의 활용으로 인해서 좀 더 입지가 굳거려졌다. Rigorous, 나쁘지 않죠. 과학자들이요, 화학자들이죠, 정확하게는. 이런 사람들이 medical changes, 의학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뭐 할 때? 그들이 실행할 때, 실험을, 그리고 확인할 때요, 뭐 이런 것들을요. 뭐를 책임지고 있냐면 병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과학에 좀 과학이 좀 의학으로 인정받는, 아, 의학이 좀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화학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medical change를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단절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지. 넘어가 그냥. 예를 들면 리오폴드, 이름도 어려워. 아무튼 미안. 이 사람의 아들 레미야 배웠대. 그의 아버지의 스토어에서 어떻게 와인의 양을 tell, 구별하는지를 배웠대요. 담겨진 와인인데 배럴에 담긴 거 탭핑 두드리면서 사이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For example은요, 곧 죽어도 흐름이 이어져요. 됐습니까? 소재가 이어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얘기, 메디컬 체인지에 대한 얘기와 여기서 와인병 두드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낀다고요. 올라가시는 거죠. 심지어 아, 관련이 없는, 뭐와 관련이 없겠어? 의학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도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답은 4번 이렇게요. 지금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답은 거의 다 4번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해석을 어느 정도 잘 하셨으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번에서 화학자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리까리 할 때는 넘어가셔야 돼요. 왜?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근거가 지금같이. 그리고 만약에 못 찾았어, 근데 5번 아니야, 3, 4번 중에 하나야, 이렇게 느껴지면, 단절이 없다고 느껴지면 다시 올라가서 소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소재와 3번과 4번의 소재가 붙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없지만 단서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such, this 이런 걸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시퀀스야.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constraint 부정사 많이 나오죠. A가 뭐뭐하다고 여기다. 끝. 두 번째. 메인테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지하다예요. 다 아시죠? 근데 뒤에 대절을 쓸 때, 그러니까 플러스 대절을 쓸 때는요, 이때는 주장하답니다. 아하, 요거 하나 기억하자. 알겠지? 또 있나? 그렇군요. 네, 왜 이러냐 오늘. 갈게요. Medication, adherence. Medication은 뭐야 여러분들? 약 아니야, 약.
adherence에 딱 붙어 있는 거, 고수하는 거.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잘 약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약물을 잘 복용하는지 그 이행률이랄까? 이행률? 이 정도의 느낌이야. 약물을 잘 복용하는지 잘 따라가는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 먹고 19, 30분에 두 번씩 세 번씩 먹는지 약물 복용 이행률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약물에 잘 붙어가지고 잘 먹는지 요걸 말하는 게 Medication Adherence입니다. 알겠죠? 자, 문단 보겠습니다. 보시면 Some reviewers 몇몇 평론가들이요 생각했습니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쓸모없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overestimate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뭐를요? 이 adherence 이행률을 갖다가 과대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maintain 대신이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것이 근거가 있는 지표라고. 뭐 하는 지표냐면 아, 약물 복용 이행률에 대한 근거 있는 valid한 지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근데 이게 실용적이면서 유용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연구 환경에서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다. 되십니까? 오케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항상 뭐라고? 재심문보다는 지문이 중요해요. Another issue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소재가 전환되는 시점이구나가 느껴져요. 다른 문제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보고된 이행률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말은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넘어갈게. 뭘 보자? 단절 있는지 보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를 평가하는 거냐면 약물 복용 이행률을 평가하는 데 쓰여지는 얼마나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이를 평가하는 데 쓰는 방식들 중 하나가요. 단순히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약 잘 쓰셨습니까? 아, 네. 아, 잘하고 계시군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보고 측정이라는 게 널리 사용되었어요. 이 연구예요.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한 가치의 이 의견이 급격하게,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그것이 쓸모없다고,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방식이겠죠? 자기보고 방식. 왜냐면, 이것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밖에 안 먹는데 세 번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장하죠. 이것이 좋은 지표라고요. 뭐에 대한 지표냐면, 이행률을 보는 좋은 지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러한 polarized, 양극화된 관점이 있을까? 그러한 양극화된 관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도움이 된다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인데 자기 보고된 이행률에 대한 문제 이게 뭐냐면 질문이야. 뭐에 대한 질문이야? 약물 복용에 대한 질문이 종종 제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 공간에서 어떤 시 공간이냐면 거리가 먼 거야. 실제 사건과 아니 약을 일주일 전에 복용한 거 아니야. 그걸 묻는 거야. 약 잘 드셨습니까? 잘 먹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단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것은 만들어내는데 recall effect, 회상 이 effect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어때? 앞에서 꽤나 거리가 먼 사건을 갖다가 떠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recall effect 괜찮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종종 기억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는요 말했습니다. 2500년 전에 피지션이요 계속해서 와치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환자의 잘못에 대해서요. 이 잘못이라는 게 종종 그들이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 처방받은 것들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지션들, 의사들이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돼요. 어때요? 단절감이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잘 추적을 한다. 나쁘지 않죠. 5번 가세요. 이러한 관찰들. 앞에 뭐가 있어? 관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이것은 지지받습니다. 최근에 작가들에 의해서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쁘지 않죠. 단절감이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소재를 보시라고요. 보세요.
또 다른 이슈가 뭐였냐면, 뭐랑 연관이 있냐면, 그렇죠. 자기보고된 이행률의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이요. 신뢰성이요. 가장 비슷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일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니까 하나의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이어지죠. 이것은 리콜 이펙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신뢰성을 딱 머릿속에 새기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요 폴트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거구나! 그거 어디 가야 돼요? 요 앞에 4번에 딱 들어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소재가 일치하게 되죠. 마음속에서 이미요 5번 지었고요. 단절 느끼면서 1번, 2번도 지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좀 찝찝했던 게 4번인데 소재까지 맞춰보니까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한 문제를 풀려라도요 답을 맞히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가 일관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극한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 방식대로 믿고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더우실 텐데 힘내시고요. 우리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시는 바 이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